딴디 다이아인데. 우와, 예쁘다. 석사나 밭이 예쁘지? 저 저택은 뭐야? 내가 태어난 곳인데 들어가 볼래? 분명 네 마음에 들 거야. 응. 다른 인형들과도 친하게 지내죠. 처음이야 경계하겠지만 다들 착한 애들이거든. 다들 착한 애들이지만 추천을 안 해주면 싫어하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안 누르면 나쁜 사람이지.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들만의 저택 인계관에 어서와. 어서와. 오라. 새로운 친구야. 여기서부턴 화면 왼쪽 위에 하트가 표시됩니다. 하트가 모두 없어지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 경우 재시작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인계관에 어서와. 이 인형은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인형들이 늘어서 있다. 인형들이 엄청나게 많네. 그건 필요없는 인형들이야. 특별한 아이나 마음에 드는 건 방에 장식해두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여긴 교리 방이야. 인형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 봐. 마주보는 나와 너는 친구. 외톨이는 누구일까? 친구가 없는 외톨이인 아이랑 친구가 되어줘. 알았어. 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자, 마주보는 사람.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애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요. 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에 애가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결론은 여기네요. 여기 애 혼자만 외톨이. 자, 고독한 것은 이 애일까? 친구가 없는 것은 이 인형. 이 방에서 나만 떨려나 있어. 친구가 되어줘. 난 아무무가 아니야. 친구가 된다. 고마워. 이거 줄게. 우정의 증표를 받았다. 이로써 린도 이 저택의 인형들에게 받아들여진 셈이야. 여긴 칠색 기모노 방이야. 특별한 인형들의 방이지. 장롱은 각자의 사물함이니까 멋대로 열고 그러면 크게 혼날걸. 이 방에 대해선 방에 있어봤던 인형한테 물어봐. 안녕, 인간 아가씨. 보라 기모노예요. 게이가 아니에요. 아, 왜 이래. 이 방은 재등이 아름다워. 인형장님의 마음에 들면 받을 수 있어. 뭐하러 온 거야? 여기 특별한 방이라고. 너 같은 여자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네? 인형장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엉덩이 찰싹하고 말 거예요. 에? 여기 있는 건 모두 착한 인형이야. 나쁜 인형들은 현관 깊은 곳이나 특별한 방에서 관리되고 있어. 여기는 특별한 인형들의 방이야. 생김새가 훌륭하고 머리가 좋은 인형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나 난 똑똑이야. 인간인과 만날 수 없는 지금은 인형장님이 이 저택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난 인형장님 다음으로 계급이 높은 인형이라네. 짱짱짱. 순서대로. 엄격하신 분이라 했으니까 순서대로. 격이 낮은 인형에게부터 인사를 하는 것이 이 방의 규칙. 규칙을 잘 지켜주었군요. 장롱 안에 있는 재등을 나눠드리죠. 이 방에서 동률한 증표로 사용되는 것이죠. 당신이 인형이 된다면 이 방이 살아서도 됩니다. 기묘한 재등을 받았습니다. 이 인형은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인계관에 어서 와. 그 녀석을 가둬버린 뒤로 이곳은 평화로워졌어. 오늘도 저녁놀이 아름답네. 그 녀석만 없어진다면 오늘도 벽 넘어서 날뛰고 있어. 인계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나서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이제 시간이 남아있질 않아. 인계님께로 가는 길은 아직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 방석이 쌓여있다. 인형이 쓰기에는 조금 큰 것 같다. 여긴 못 쓰게 된 도구나 인형을 놓아두는 장소야. 못 쓰게 된 것 취급당한 인형은 입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장식돼. 말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장난감. 일본풍 무늬의 천. 사다리가 있지만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을 것 같다. 나무로 만든 작은 손수레. 장난감. 나무, 어린애가 입는 기모노 자루. 이런 것까지 오다니. 빨리 안 돌아가면 너도 인형이 돼버릴지도 모른다구. 이상한 소리라면 미니 돌아가버린다구. 방이 새까매졌다. 인형이 토막나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방이 새까마졌을 때 넘어져버렸나봐. 원래 인형은 섬세해서 부서지기 쉬운 법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라고. 순한문. 칠세 기모노 방에서 쫓겨나버렸어. 입장을 지키지 않고 안쪽에 서있었던 것만으로 이런 곳에 내보내버리다니. 방의 입구 쪽은 신입이 서있는 장소야. 안쪽에 설수록 높은 인형이지. 신입에게부터 순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방장의 인형은 얘기조차 해주지 않아. 녹색공의 창고에 두고 와버렸죠. 얻어서 갖고 올 수가 없어. 대신 갖고 와줘. 어디서 셔틀 주시오. 내가 고칠게. 문지기구나. 미안해. 색색깔의 인형들이 장식되어 있다. 여긴 입구랑 비슷하다. 이쪽엔 입구랑 달리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만 모아서 장식해두고 있어. 입구에 대담한 것들이랑 같이 놔두면 불쌍하잖아. 그래? 어? 이거 녹색공이다. 녹색공. 어? 이거는? 붉은색 공도 있는데 가져가는 게 좋을까? 원 플러스 원이잖아. 가져가 버려. 어? 그래? 가보자. 녹색공은 내 거니까 이리 내놔. 녹색공을 빼앗겼다. 인형이 쓰기엔 좀 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인간이었을 때 썼던 물건이야. 세이브. 있지, 린. 어? 이 앞에는 위험한 인형의 방이 있어. 어, 위험한 인형? 어떤 인형인데? 그건 다른 인형들이랑 다르게 커다랗고 힘도 세. 난폭하게 굴기도 해. 지금은 갇혀있으니까 괜찮지만 다들 두려워한다고. 거울 속 세계에선 요괴들도 해치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보다 훨씬 무서워. 그치만 해치워준다면 기쁠 거야. 아까 전엔 네가 날 도와주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어? 에?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와있네. 여기 뛰어넘으면 맞은편으로 갈 수 있겠네. 맞은편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그만두는 게 좋아.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나이 말이지. 해보기 전에도, 해보기 전부터 포기하라는 건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 생각해. 헥야! 린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유감이야. 배드엔드 6. 포기도 중요해. 다시. 여기 안 가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여기만 안 열리는데? 여기가 아까 말한 위험한 방이야. 바닥에 구멍도 그 녀석이 난폭하게 굴어서 생긴 거야. 그렇게 엄청난 녀석이야? 어, 여기서 벗어나는 편이 좋겠어. 잠잠해졌다.
조심해. 네가 상처 입거나 하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 장지문에는 구멍이 나 있다. 어, 엿볼래. 위험한데? 테러가 막혀버렸어. 다가온다. 어쩌지? 그 우정의 증표 있지. 이것 좀 봐.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싫은 거니? 배드 엔드지. 우리 사이 친구가 안 돼. 람마. 중기방 얼려놨어요. 전력으로 요격. 나도 할 땐 한다고? 야! 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박살나다. 공을 던진다. 와장 창문! 어라? 해치운 거구나? 굉장하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운도 실력이라고들 하잖아. 린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스바라시한 아이였어. 분명 인계님도 린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어쩌면 인계님에게. 인계님이란 사람이 누구야? 이 저택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인형이야. 그렇구나. 돌아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걸. 이 복도 끝에 계셨지만 바닥에 구멍이 난 뒤론 더 이상 만나뵈러 갈 수가 없게 되었어. 아쉽네. 따로 저 맞은편으로 넘어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말이지. 이 방에 저 맞은편으로 가기 위한 도구 같은 건 없나? 이 방에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럼 가보면 되잖아. 인형의 목인데 아직 살기가 남아있어. 어,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제등이 갈기갈기. 제등이라니? 벽에는 금이 커다랗게 나있어. 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전부 부서져 있다고. 그렇다. 에? 지금 그 소린 뭐지? 조심해, 린. 어? 머리가 없는 귀신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머리가 커져 있어. 인형의 목이 있다. 아까보다 커져 있다. 아까보다 커졌어. 아까 몸통이 습격해온 걸로 봐선 이 녀석은 목이 떨어진 정도로 쓰러지지 않은 듯해. 어쩌면 좋지? 구멍에 떨어뜨려버리자. 아래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다면 아마. 에잇! 너무 커서 실패해버린 것 같아. 그치만 길로 쓸 수 있을지도? 밟고 지나가도 괜찮으려나? 또 습격해올 것 같아서 무서워. 크고 아름답다. 과연. 밟아버려야지. 밟아버려. 인형이 양 발을 먹어버렸다. 이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형이 분노. 다시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를 밟아선 안 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그런 꿈이 꿨거든. 에? 여기는 인형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어째서 이 크고 아름다운 건 뭐야? 우와, 거대한 인형이다. 인계님이야. 이곳에 사는 인형들을 낳으신 신과도 같은 존재지. 아까 습격해온 인형도 커다랬는데 그건 뭐였어? 그건 새로운 인계님이 될 예정이었던 실패작이야. 인계님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인계님이 필요해. 새로운 인계님이라고? 난 린이 되줬으면 좋겠어. 뭐? 야즘에서 봤을 때부터 계속 점 찍어두고 있었어. 이해라면 할 수 있겠다고. 이곳의 인형들도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이고 성가신 방해꾼인 녀석을 퇴치해준 린을 다들 인정하고 있다고? 인계님이라니. 그럼 나더러 인형이 되라고? 그런 건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인계님이 화내시잖아. 린도 언젠가 인간이 되겠지?
어른이겠죠? 그렇게 되면 날 버릴 거야. 어른들은 놀아주질 않아. 정말 싫어. 난 안 버려. 나 몇 번이나 버려졌었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안 믿어. 인형이 되면 언제까지고 인형인 채로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난 인형이 되고 싶지 않다고! 린, 사과해. 인계님이 화내시잖아. 싫어. 난 여기서 나갈 거야.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린? 빨리 여기서 나가자. 녀석의 날뛰는 소리가 사라졌어. 가자. 이대로는 붙잡히고 말 거야. 2층으로 도망친다. 2층으로 가자. 목이 없는 인형이 습격해왔다. 배든 듯이 매복. 다시 하시겠습니까? 벽에 달라붙어야겠어. 나는 벽, 나는 벽, 어디든지 있는 벽. 나는 벽이다, 나는 벽. 난 벽인데. 벽에 얼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어, 창고로 가자. 여긴 막다른 곳이잖아. 어디 숨을 곳이 없을까? 수납문 뒤에 숨는다. 이쪽이 안전할지도 몰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설마. 인형의 목. 다시. 우산.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가자. 이런 장소 이제 싫어. 빨리 도망치자. 기다려, 린. 이곳의 인형들은 모두 저 거대한 녀석에게 부서지고 말 거야. 인형들만이 아니야. 인계님도 이 저택도 전부 말이야. 린이 새로운 인계님이 되어준다면 이곳을 구할 수 있어. 인형들에게 미안하지만 난 몇 번을 말해도 부탁해도 인형이 될 생각은 없어. 왜 이해를 못해주는 거야? 친구인데. 진짜 친구란 상대가 싫어하면 그만두는 거야. 이해해주지 않는 건 인형들 쪽이라고. 날 싫어해도 괜찮아. 이곳에 남아줘. 부탁이야. 부서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인형아. 인형은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랍니다. 좀 더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랬습니다만, 뭐 스스로 고른 인간과 친해질 수 있어서 만족한 듯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는 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땐 저 인간은 어른이 되어 있겠지만 또 좋은 사람을 찾게 되겠겠죠.